오, 여기 뭐가 있는데, 아, 역시나.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자그마한 메모가 있는데, 이거 보면은, 펜이에요. 직접 잡았어요. 이거는 뭐 선물입니다. 쓴거 같고, 키워주세요. 이게 새벽에 일어나서 갖다 주셨다고 합니다. 야, 포장도 뭐 나름 뭐 택배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직접 Nope. 배달해 주셨네요. 지금 이 안에 통이 4개가 있고 여기에 지퍼백도 하나 있고 한데 번째로 와 이거 청개구리예요. 자,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와, 얼마나 이게 영상에서 나오고 싶으면은 청개구리죠. 우리나라 청개구리도 꽤나 많이 커지는 종이긴 하지만 다 커져도 뭐 4cm? 야, 이 작은 친구를 또 어디서 잡았을까요? 여튼 너무너무 고맙고요. 이거는 제가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와, 이거 뭐야? 그거 그림하잖아. 아, 이거 먹으라고 했던 게 그림만 먹으라고 한 건가? 우선 열어서 보여드리자면, 아. 야, 그리마 이거 어떻게 잡은 거지, 친구? 어쨌든 오늘 그리마 한 마리. 으야, 나왔다 나왔다. 자, 우선은 한 마리는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고, 자, 이 안에 또한 마리가 또 있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아, 근데 그리마가 육식성이잖아요. 근데 두 마리를, 아, 이거 그리마를 키워야 되나? 어, 야, 벽붙하네. 먹어야 되나 모르겠다. 근데 보통 이 친구들은 이제 돈, 아야. 보통 이 그리마들은 이제 돈벌레라고 해가지고 집안에 있으면은 잡벌레들을 먹어주는 약간 유익한 익충입니다. 익충, 해충이 아니라. 근데 굉장히 징그러워가지고 만약에 만나면 보통 많이 죽이는 편이죠. 다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오, 제가 봐도 사실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그냥 흙 담은 건가? 이거는 한번 제가 부어보겠습니다. 뭐야, 통 가지러 간 사람이 나왔는데. 야, 이거 찌개벌레 아니야? 야야, 한번 부어볼게요. 안 보여, 뭔지. 어, 뭐가 이렇게 많았거든. 짜잔. 아, 야, 근데 이거 왜 잡았어? 이거 공벌레 지며느리도 잡은 거 같고, 이거 찌개벌레가 있는데요. 이거 무슨 찌개벌레지? 이렇게 찌개 달린 찌개벌레 많이 보셨죠, 우리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에는 대략적으로 한 20여 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 한 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벌레를 잡아왔는데, 어, 이거 공벌레, 이거 뭐지? 무슨 공벌레지? 독특하게 생긴, 색깔도 잘 보면은 다릅니다, 다. 와, 이거 어디서 잡았니, 친구야?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게 뭘까요? 짜잔. 와, 이것도, 아, 이거는 그거네. 구슬공 노래기과인 친구인데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 너무 작다. 와, 이거 귀한 건데 이거는. 와, 이거 보시면은 굉장히 귀여운 이미지인데 좀 메가볼과 다르게 굉장히 작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 여러분들 진강류로 알고 계실 수 있는데 배강류고요. 썩은 낙엽이나 뭐 곤충의 사체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땅에 있는 유기물질을 많이 주워 먹는데 번식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보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인데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오! 저기 뭐 있다. 저기 움직인다. 오, 야야야야. 와, 이게 작은 껌인데, 오, 이거 내가 대충 봤을 때는 깡총거미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져서 움직이는 게 깡총거미 같은데, 뭐야, 이게 땅에서도 뭐 움직이는데? 뭐야. 뭐가 있는 거야, 이 땅에. 자, 저도 살짝 무섭기 때문에, 뭔가 꿈틀댔는데, 뭐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위로 뭐 있네. 아, 진해 같은데? 색깔로 봤을 때? 야, 이게 진해. 야, 이거 지네를, 야야야, 이거 지네를 왜 잡았어요? 자, 이 친구는 왕지네 같지만 흰지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두 번째로 큰 지네인데. 야, 이거 뭐야? 아! 그나저나, 제가 최근부터 관심이 많았던 이 깡총거미가 올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깡총거미가 많아요. 한 수십 종이 되는데 암컷인 것 같고 털보 깡총거미로 우선 동정을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깡총거미들이 1cm 내외예요. 그래도 암컷이 더 크고 수컷은 더 작은데요. 수컷은 더 화려합니다. 와, 이 친구 눈을 한번 보일까? 너무 작은데? 자, 어느 정도 보이세요? 지금 눈이 있는데 총 8개가 있고요.
좀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친구들은 눈이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똘망똘망 초롱초롱해가지고 굉장히 귀엽습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브리더들이 이 깡총거미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깡총거미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제 농장에 이 친구들보다 더 큰 종이 좀 많이 서식을 합니다. 저희 농장 안에 비닐하우스 안에 살고 있는데 다음번에 그 친구들이 매년 매년 나오더라고요. 한번 채집을 해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시력이 네 가지의 색깔을 구분할 수 있고 작은 곤충들을 잡아먹어서 살아가는데 보통 배해성이에요. 거미줄을 잘 안 치는 되게 독특한 친구들인데 점프력이 굉장히 좋아서 깡총거미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의문의 쇼핑백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진짜 처음에 이거 누구냐 하면서 진짜 화내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